그다음에 그 얼음을 밟고 이제 return to their old home. 그들의 old home이 아일랜드죠, 섬이죠. When they reached the snow-covered island, when they arrived on the snow-covered island, the wolves found a lot of sick deer to eat. 잡아먹을 많은 사슴을 발견하게 됐습니다. 여기까지 봤고요. 그 다음 부분 내용 봐. 마침내 봄이 왔다. 더 이상 눈은 없었고, 맞죠. 마침내를 부사로 처리했네요. 마침내 봄이 왔고, 그 다음에 뭐 있다 없다 표현을 썼군요. 더 이상 눈이 없었다. 시제는 과거고요. 그 다음에 풀과 잎들이 무엇을 자라는 것을 시작했다. 사슴을 사냥하면서, 그러니까 뭐 하면서 뭐 했던 애, 사슴을 사냥하면서 늑대들이 섬에 머물렀다. 이 부분은 뭐 하면서 뭐 했다. 이거의 주요 문법이겠네, 이거. 그니까. 그 다음에 어디에는, 이 보이네. 어디에 섬에는 더 이상 너무 많은 사슴은 없을 것이다. 오케이. 더 이상 안할 것이다가 보이네. 그 다음. 더 이상 뭐뭐 하지 않는다. 이런 표현이 보이네요. 더 이상 뭐뭐 하지 않는다. 이런 표현이 보이고요. 오케이. 그 다음에, 더 이상 너무 많은 사슴 없을 것이다. 풀과 나무는 다시 자랄 것이다. 뭐 과거 시제였는데요. 이제 미래 시제로 바뀌네요. 자라게 될 것이다. 토끼들은 충분한 먹이를 찾을 것이고, 쥐들은 충분한 먹이를 찾을 수 있을 것이다. 뭐, 누구도 그렇고, 또 누구도 그래요. 뭐, 같은 얘기 반복될 때, 이렇게 문장으로 해도 되지만, 간단하게 소를 써서 어떻게 표현하는 방법이라든지 이런 거 봤었죠. 이렇게 여우도 또 위한 충분한 먹이가 있을 것이다. 이번에는, 뭐, 여우들과 올빼미들을 위한 충분한 먹이가 있을 것이다. 있다, 없다 표현인데, 미래 시제로 있다라는 얘기를 하겠네요. 오케이, 사슴을 위한 충분히 또 있을 것이다. 사슴을 위한. 오케이, 그럼 섬이 누구에게, 모두에게 무엇을 충분한 먹이를, 섬은 모두에게 충분한 먹이를 갖게 될 것이다? 섬에 있는 모든 동물, 이거 해석이 좀 이상하네요. 섬에 있는 모든 동물들을 해야 될것 같은데. 섬에 있는 모두에게 충분한 먹이를, 모두는 충분한 먹이를 갖게 될 것이다. 뭐 이렇게 처리하면 될 거. 오케이. 그 다음에 얘도 이렇게 되겠네요. 삶을 뒤에서 꾸미겠죠. 삶은 삶인데 어떤 섬? 섬에서의 삶은 다시 균형을 잡게 될 것이다. 균형이 뭐죠? 밸런스인데 뭐 어떻게 처리하면 되겠죠? 오케이. 그러면 빈칸부터 일단 채워보겠습니다. 마침내 봄이 왔어요. Finally, spring came이라고 하면 될것 같아요. Finally, spring came. 그래서 there was no more snow. 거의 이제 봄이니까 there was no more snow. 당연한 얘기하고 있죠. 봄에는 눈 내리지 않겠죠. And leaves began to grow. And the grass and leaves가 began to grow. 여기 grass and leaves가 어떤 누구를 위한, 섬에 있는 누구를 위한 푸드다 이 말이죠. 오케이. 그다음에 그래서 또 stayed on their main island home hunting deer. 이렇게 표현하면 될것 같네요. Those stayed on their island home hunting deer. 오케이. 그래서 there were no longer too many deer on the island. No longer. 그런 거 쓰면 될것 같아요. There would no longer be. Will be too many deer on the island. There will no longer be too many deer on the island. 그래서 the grass and trees would grow again. Again, the grass and trees would grow again. 그 다음에 또 would find enough food. The mice would find enough food. There would be enough food for the foxes and wolves. There would be enough food for the deer too. Enough food for all. Okay. 그 다음에 계속해서 island would be back in balance. Would be back in balance. 오케이. 만약 공부는 뭐 크게 어렵진 않고요. 오케이. 일단 내용 봐. 오케이. Finally, spring came. 누가 되돌아온 스프링이 온 겁니까? 누가 되돌아온 스프링?
누가 되돌아온 스프링? 늑대가 되돌아온 스프링이 온거죠. There was no more snow. 날씨가 좋아졌습니다. 그렇습니까? 그리고 봄이 되면 당연히 뭐 풀과 나뭇잎들이 자라게 되니까 And the grass and leaves began to sprout. 자연스러운 자연적인 일들이 봄이 왔을 때 일어나는 거 눈도 없고 grass and leaves began to grow. The wolves stayed on their main island home. 메인랜드 아니고 island home hunting deer. 뭐 여기에 목적인 거 보이고요. 그 다음에 there would no longer be too many deer on the island. 이 우드에 대한 더 이상 뭐 이렇게 뭐 너무 지나치게 많은 사슴은 섬에 존재하지 않을 것이다 뭐 이런 얘기 보이고. The grass and two trees would grow again. 당연히 뭐 풀과 나무들이 또 자랄 거고요. The rabbits would find enough food. 래빗의 뭐 래빗의 음식이 뭐니까? Grass and tree 뭐 이런 거겠죠. 저 초식 동물이니까 그렇죠? 그러면 래빗은 누구의 몸이죠? 여우라든지 뭐 또 늑대라든지 이런 것들 그렇죠? 뭐 올빼미도 뭐 힘센 놈을 잡아먹겠죠. 그다음에 마이스 그렇죠? 마이스도 enough food. 마이스의 푸드도 또 그거죠. 그렇죠? 초식 동물이니까 들쥐니까. 또 마이스는 또 주로 누구의 몸이죠? 올빼미고 그 외에 뭐 여우라든지 뭐 이런 것들 뭐 늑대는 뭐 생긴 안 잡아먹을 것 같고. 그 다음에 there would be enough food for the foxes and wolves. 그렇죠? foxes의 뭐 여기 rabbit이라든지 mice 그 다음에 owls의 먹이가 뭐다? owls 뭐 주로 mice라든지 뭐 rabbit도 먹을 수도 있겠고요. 새끼 rabbit 같은 먹을 수 있겠죠. 그리고 food for the deer. deer의 food는 뭐고? deer의 food는 deer의 food가 울붓은 알고 deer의 food는 grass and leaves 뭐고요. 그 다음에 또 디어는 누구의 푸드가 됩니까? 그렇죠. 우브즈의 푸드가 되는 뭐 이런 먹이사슬적인 것들이 쭉 나오고 있네요. The island would have enough food for all. 모두를 위한 충분한 음식을 가지게 될 거고 Life on the island would be back in balance. 오케이. 그래서 이런 일이 왜 일어났습니까? 그렇죠. 늑대가 되돌아와서 누구의 개체수를 줄였습니까? 그래서 디어의 개체수를 줄이게 되니까 다른 동물들도 굶지 않게 되고 밸런스를 되찾게 되었다 뭐 이런 내용이죠. 그러니까 오케이. 그러면 일단 finally 뭐 finally에 대한 얘기 좀 해주시고요. There was no more snow and the grass and leaves began to grow. 트로우에 대한 얘기 다 하는 얘기고요. The wolves stayed on their mainland. 아 참 자꾸 mainland라네. island home hunting deer. 뭐 이 부분에 대해서 여러 가지 얘기를 나눠볼 수 있겠죠. hunting deer. 그다음에 there would. 그다음에 노롱고에 대한 얘기 좀 해주세요. 노롱고. 노롱고에 대한 관련된 여러 가지 이야기. 그다음에 조롱사 우드에 대한 얘기. there would no longer be too many deer on the island. The grass and trees would. 우드에 대한 얘기. 우드에 대한 우드가 많이 나왔죠. 가장 큰 뭐 눈에 띄는 게 우드가 엄청나게 나옵니다. 이 우드가 여러 가지 뜻이 있는데 여기에 우드가 무슨 뜻으로 쓰였는지. The rabbits would find enough food. The mice would find enough food. 자, 이 표현 쓸데없이 앞 문장이랑 똑같이 되어 있습니다. 이거 이렇게 말고 좀 더 다른 표현으로 좀 짧게 하는 방법에 대해서 좀 얘기해 봅시다. 자, 오케이. 그다음에 there would be enough food for the foxes. There would be enough food for the deer too. 자, 이 문장도 앞에 나온 문장하고 또 똑같이 쓰고 있죠. 좀 쓸데없이 이렇게 하지 말고 좀 더 다른 방법은 없을까? 그다음에 the island would have 뭐 우드에 대한 would have enough food for 그렇고요. Life on the island would be back in balance. Be back in balance는 수고로서 배워놔야 되네요. Be back in balance. 다시 그리고 back의 다양한 의미에 대해서 좀 얘기해야 되는데. 이것들 be in balance가 원래 표현이 be in balance. It is in balance. They are in balance. 이런 표현인데 back의 의미가 무엇인가 이런 것들에 대해서 얘기했습니다. 그럼 뭐 일단 finally부터 할까요? finally의 뜻은 뭐고? 마침내. 마침내 바꿔 쓸 수 있는 건 그렇죠. in the end. in 대신 at을 쓸 수도 있고 at the end, in the end, in the end, at the end. 또 at last, at that time 그 당시에 at last. 뭐 lastly 이런 것들 있죠. finally, in the end, at the end, at last, lastly 마침내 마지막으로 spring came.
봄이 왔고 There was no more snow. 뭐, there plus be 동사입니다. There plus be 동사인데 be 동사 과거고 그 다음에 뒤에 snow라는 셀 수 없는 명사 왔으니까 was가 온 거죠. Okay, no more. 더 이상 아닌 뭐, 더 이상의 눈은 없었다 이런 얘기로 And the grass and leaves began. 뭐, began은 begin의 과거로 to grow. 명형부 해볼까요? 명형부 해보면 뭐죠? 그렇죠. 명사정용법이죠. 그러니까 begin의 무슨어? begin의 목적어. 자라는 것을 시작했다. 그럼 growing으로 바꿔 쓸 수 있죠. begin이니까. 그러니까 began growing. 동명사 목적어도 되고 초부정사 명사형법을 반대죠. like처럼. 그 다음에 the wolves stayed on their main home hunting deer. 얘를 보고 일단 뭐라 그러고 그러니까 군사구문이라고 얘기하죠. 그렇죠? 군사구문 그러면 얘는 뭘 나타내냐? 동시동작을 나타내는 거죠. 동시동작을 나타내는 군사구문 어떻게 해석한다? 분사구문 하면서 주절의 동작을 했다 이런 식으로 그래서 화습을 사냥하면서 그들의 섬 고향에 머물렀다 뭐뭐 하면서 이 부분을 뭐뭐 하면서 뭐뭐 했다 뭐뭐 하면서 뭐뭐 했다 이런 식으로 해석하는 분사구문을 보고 동시 동작을 나타내는 분사구문이라고 얘기하죠. 오케이 그러면 바꿔 쓸 수 있는 표현은 during during hunting deers now 틀렸죠. during 어떤 것이죠. 오케이 앞에 분사구문 할 때 수업 다 했는데요. 뭐뭐 하면서 뭐 한다는 그 접속사고 아. 다들 필기하셔야 되겠네요. As they were hunting deer, while they were hunting deer로 바꿀 수 있죠. Hunting deer는 as they were hunting deer, the wolves stayed on their main island home as they were hunting deer, while they were hunting deer. 이런 표현으로 뭐뭐 하면서 뭐뭐 하는 동안 뭐뭐 했다. As 여기 뭐 as가 적합하거든요. As they were hunting deer 이런 표현으로 바꿀 수 있겠죠. They stayed on their island home as they were hunting deer. 뭐뭐 하면서 뭐뭐 했다. 그러면 분사구문 조금 더 He walked in the garden singing softly. 얘 어떻게 해석하는 말이에요? 그렇죠. 부드럽게 노래를 하면서 정원을 산책했다. 그래서 분사구문 이걸 보고 뭐를 나타내는 분사구문 중에서 뭐를 나타내는 거다? 동시 동작이 됐다. 뭐뭐 하면서 뭐뭐 했다. 그럼 얘는 뭐로 바꿔 쓸 수 있다? He walked in the garden. Okay, 시제 과거니까 while은 뭐뭐 하는 동안 뭐뭐 했다니까 while he was singing softly 로 바꿀 수 있겠죠. He walked in the garden while he was singing softly as he was singing softly. 아까랑 똑같은 설명 두 번 했습니다. 분사구문 중에 동시 동작에 대해서. 그러니까 뭐야 뭐 뭐래 처음 듣는데 뭐 이런 분 얘기네요. 아닙니까? 알고 있습니까? 예. 여기에 나와있죠. 동시에 일어난 동작을 분사구문으로 얘기할 수 있다. 어쨌건 when에 대한 대답이다. 접속사 as나 why를 써서 다시 표현할 수 있다. He waved his hand saying goodbye. 그는 작별인 이 부분을 하면서라고 작별 인사하면서 그의 손을 흔들었다. He was saying goodbye while he said goodbye. 이런 식으로 바꿔 쓸 수 있다라고 얘기했었죠. 분사구문은 부사, 절을 분사구문으로 바꿔 쓸 수 있다라고 얘기했었고요. 오케이, 그 다음에 계속해서 There would no longer be too many on the island. 여기 would의 뜻은 뭐예요? 여러분 지금까지 배운 would를 순서대로 해볼까요? 제일 먼저 would를 배웠을 때 뭐라고 그럼? 그렇죠, 미래 과거라고 제일 먼저 배우죠. 여기 미래 과거로 쓰인 겁니다.
오케이. 미래 과거로 쓰이는 예문은 이런 거죠. 지금은 우드가 미래 과거형으로 쓰이는 경우의 예입니다. He said to me, I will help you. 이거 무슨 화법이야? 진짜. 그 간접 화법으로 보면 he said that he would help me. 이렇게 된다. 이거는 이 우드는 미래 과거형으로 쓰이면서 시제를 일치시키기 위해서 있습니다. 이게 이런 우드를 보고 미래 과거형이라고 그러고, 그 다음에 미래 두 번째 의미로는, 그럼 두 번째 배운 우드의 뜻은 뭡니까? 그렇죠. 공손한 요청. Would you help me? 'Will you help me?' 보다 좀 더 공손한 요청일 때 'Would you help me?' 도와주겠습니까? 오케이. 그 다음에 세 번째로는 뭘 배웠나요? 오케이. 세 번째 뜻의 얘는 이런 거죠. 그런 것도 그거 말고 I would have dinner with him here. 예, 얘는 뭐로 바꿔 쓸 수 있다? 했다. 이런 걸 바꿔 쓸 수 있는 우드 그 다음에 배우죠. 그렇죠? I would have dinner with him here. 이 뜻은 뭐예요? 내가 그와 함께 여기에서 저녁을 먹곤 했었는데 지금은 그렇지 않는다. 뭐뭐 하곤 했었다 했죠. 와. 뭐뭐 하곤 했었는데 지금은 하지 않는다. 이런 우드도 배웠고요. 여기에 있는 우드는 아직도 안 나왔네요. 여기에 우드는 뭐의 뜻입니까? 추측이죠. 여기에 우드는 추측. 뭐뭐 할 것이다. 추측의 우드죠. 그렇다면 뭐로 바꿔 쓸 수 있다? 그렇죠. 아닙니까? may나 might의 느낌이죠. There may be no longer be too many deer. 여기에 나오는 우드는 지금 맨눈에 얼핏 보는 거 전부 다 may나 might로 바꿔 쓸 수 있는 추측의 우드죠. 그렇습니까? It would rain tomorrow. 이런 거 할 때 우드죠. 내일 비가 내릴지도 몰라. It may rain tomorrow. 추측의 우드라는 거. 조동사 파트에서 했던 거. 그 다음에 이제 노런 거에 대한 얘기 좀 해서 노런 거에 대한 얘기. 더 이상 뭐뭐 하지 않는다. 그러면 일단 노런 거의 위치는 그렇죠. not 들어갈 때 not의 의미이기 때문에 not 들어갈 위치다. 그러니까 there would not be too many deer 할 자리에 there would no longer be too many deer on the island. 그 다음에 바꿔 쓸 수 있는 표현은 그렇죠. not 하고 any longer, any more 뒤로 보내서 there would not be too many deer on the island any longer, any more. not any longer, not any more. 이거 뭐 우리 학교 선생님들 시험 문제 많이 냈어요. 뭐 쓸데없이. 이런 거는 not any longer, not any more 등으로 바꿔 쓸 수 있다라는 거. 그다음에 여기 비동사의 뜻은 뭐예요, 이건 참? 그렇죠. 있다란 뜻으로 쓰였죠. 있다, 존재하다. 비동사가 이다란 뜻도 있지만 존재한다. there 뒤에 비동사는 뭐뭐가 있, 기본적으로 뭐뭐가 있던데 사이에 would, no longer be 했으니까 아마도 더 이상은 없을 겁니다 라는 표현이죠. 너무 많은 사슴이 too many deer. 여기에 too의 뜻은 너무. 그렇죠. 너무란 뜻으로 또한 역시란 뜻도 있지만 여기는 너무죠. 여기에 보면 뭐 여기에 there would be enough food for the deer too 할 때 여기 문장 끝에 쉼표하고 오는 to는 또한 역시이고 하지만 to 뒤에 어떤 시나 어찌 시가 왔을 때는 너무 어떤 너무 어찌 여기 너무 많은 이 것들 있죠. 너무 많은 사슴은 없을 겁니다. 그래서 얘는 to의 두 가지 의미였고요.
형 시험 잘 쳤어? 형보세 응? 시험 뭐 금보고 금보에서 한다는 시험 아 수학이야? 어 아 그거 잘못해 어? 그게 어때? 그게 못 된다고? 아 그냥 다시 떠오르는거 오 다른 애들은? 같이 간 애들 비슷하대? 아유 오 멀리 나왔어 네 거기다 깜짝이야 그럼 그따구로 문제를 냈지 그치? 네. 아 근데 어제 그 경고거랑 채웠다가 뭐 경고거도 풀어 쳐봤나? 네 거기는 어떻지? 경고거가 싫어 그래? 오케이 이런 얘기도 했고요 토해낸 얘기 그 다음에 뭐 나머지 우드 The grass and trees would grow again 잔디와 나무들 또한 다시 자라게 될 것이라고 또 추측하고 있죠. 아마 그렇게 될 거야. 메이나 마이트로 바꿨을 수 있다 했습니다. 그 다음에 래빗에 대한 얘기는 아까 했죠. 래빗은 뭐 누구의 먹이가 되고 또 뭘 먹는가 이런 것들. 먹는 건 뭐 초식이고 먹히는 건 뭐가 아까 했고요. 그 다음에 또 메이 파인드죠. 찾게 될 거야. 충분한 음식을. 자 근데 the rabbit would find enough food, the mice would find enough food 뭐 마찬가지잖아 이거. 그렇죠? 바꿔 쓸 수 있는 표현 좀 짧게 내가 바꿔 쓸 수 있는 표현. 아, 더 아, 이거 둘로 하나로 합시다. 어, 좋은 방법이래. 와우. 그렇죠. 이 둘을 하나로 합쳐도 되겠네. 그래서 the rabbits and the mice would find enough food 이랬으면 됐을 거예요. 그렇죠. 쓸데없이 늘려놨네. 자, 근데 아, 내가 그거. 중요한 수업하고 예, 네, 그 얘기 하는 겁니다. 그럼 저 밑에 것도 이름 봤죠? 이름 뭐 찍혔던데 전화 예? 전화 이름 얻는 거 못 봤어? 못 봤어 관심 없어 관심 없다 자 그럼 또 얘기할까요? I'm hungry. I'm hungry too. 할 걸 뭐라 한다? I'm hungry. So I am. 한다. 됐습니까? 오케이, 여기서 내가 뭐 설명했냐? 근데 James is happy. 했어. 그럼 이걸 James 또한 행복하다 얘기할 때 So James is야. So is James야 해서 So is James라 했죠. 근데 James, 아, James, 아, Jane이네요. Jane을 she로 바꿨을 때 어떻게 한다? So is she가 아니고 so she is 한다라고 그 얘기했었죠. 네. 됐습니까? 꼭 이리로 돌아가서. 예, 네. 응. The rabbit. Find enough food. So. 얘를 day로 바꾸면 안 되지. day로 바꾸면 의미가 전달이 안 되는데. So find. The mice. So would the mice. 그렇지. So would the mice. 이거. 아, so would the mice. 이거 바꿀 수 있겠다. The rabbits would find enough food. So would the mice. 생기도 마찬가지일 거예요. 됐습니다. 그니까 더 마이스를 데이로 바꿀 수 있고 그 다음에 데이로 썼을 때는 so they would인데 그게 아닌 경우에는 so they would 여기는 데이로 바꾸면 안 되지 더 마이스가 내용을 전달해야 될 내용이잖아 대명사로 바꿀 수 있는 지금 위치가 아니죠 내용상 그러니까 토끼는 충분한 음식을 찾을 수 있을 거고 생쥐 또한 그럴 겁니다 이렇게 하면 생쥐를 대명사로 바꿔 쓰진 못하니까 그러면 더 마이스가 뒤로 가야 되겠죠 so the mice 해야 되겠죠 there would be enough food for the foxes and owls there would be enough food for the deer too 얘는 얘는 좀 어렵죠
왜냐면 뭐 때문에 대열 때문에 좀 어렵죠. 이제 기어를 그래서 얘는 그게 힘들기 때문에 이렇게 표현한 겁니다. 그렇습니까? So를 쓰지 않습니다. 이 표현은 to를 써서 이렇게 그냥 하면 되겠고요. Okay, there would be enough food for foxes and owls. There would be enough food for the deer too. 이렇게 했고요. 그 다음에 뭐 the island may have enough food for all. 계속해서 추측의 우주와 아마도 모두를 위한 충분한 음식을 가지게 될 겁니다. Life on the island would be back in balance. 자, 백의 다양한 의미. 여기, 어? 여기서 일단 의미는 뭐죠? 돌아가답니까? 돌아가는입니까? 여기에 섬에서의 라이프가 생명들이 균형을 찾는다는 말이죠. 어찌 균형을 찾는데, 어찌? 좀처럼. 좀처럼. 여기서는 다시란 뜻이죠. 백은 여기서 다시란 뜻으로 쓰였죠. 다시 균형을 찾게 될 것이다. 그 다음에 또 백은 무슨 뜻도 있습니까? 제일 먼저 배운 뜻, 그쵸? 뒤로 라는 뜻이죠. 또 무슨 뜻도 있습니까? 돌아가다. 돌아가다? 그게 이 뜻이고요. 그쵸. 명사로서 등이란 뜻이죠. 백의 의미는 뭐 중학교 때 이 정도 정리하면 되겠습니다. Be in balance란 수고 알아보시죠. 오케이. 자, 그래서 일단 본문은 다 끝났고요. 뭐 혹시 뭐 빠트리면 being curious about the boat. 뭐 호텔에 대해서 호기심이 생겼기 때문에 because였죠. Because they were 시제가 과거니까 because the baby wolves were curious about the boat. They climbed onto the boat였고요. 또 뭐 여기에 the wolves stayed on the island hunting deer. 또 분다공룡이라는 얘기 다 하고 있죠 지금. 오케이. Because they were curious about 이라든지 뭐 while they were hunting 또는 while they were hunted 과거 진행형이나 단순 과거 동시동작으로만 so were the foxes 여기 so were the foxes 어디 있었죠? So were the foxes, mice and owls 얘기했네요. 마찬가지였다. The rabbits were hungry, so were the foxes, mice and owls. They로 바꿔 쓸 수 있지만 they로 바꿔 쓸 때는 so they were 해야 된다고 얘기했었습니다. 계속해서 기타 질문을 보겠습니다. 뭐, 수민이는 뭐 하다가 다쳤냐 또? 그러니까 뭐 병원 갔다 온다는데 다쳤냐? 시험이 몇 개 정도 있네. 여기서 6위밖에 안 남았네. 아, 주말에 휴대폰 꺼내려. 너무 많이 왔다. 오케이. 이거 기타 칵테일. 기타 칵테일은 뭐? 오케이, before you read B입니다. 일단 내용 봐. 이 돼지들은 본토에서 누가? 이 돼지들은 어디에서? 본토에서 멀리 떨어진 섬에서 본토에서 멀리 떨어진 이 섬을 꾸며주며 섬에서 뭐 되었다? 발견되었다. 섬 돼지들이 발견한 거야? 발견된 거야? 발견된 거네요. 오케이, 그래서 그들은 어떻게 그 섬에 왔을까? 이러네요. 방법 묻기죠? 과거에 한 행동에 대해서 어떻게 했는지 묻겠네요. 사람들은 누가 뭐 했다라는 것, 돼지들이 바다로 쓸려갔을 것이라 는 것을 어떻게 생각할까? 오케이, 여기에 쓸려가다 할 때 wash away를 쓸 건데 돼지들이 wash away를 하는 거야? wash away를 당하는 거야? 당하는 거죠. 어? 오케이, 그 다음에 도착하다라는 표현 여러 가지가 있죠. 잘 모르겠죠. 도착하다는 표현 여러 가지가 있는데 뭐 이거 썼을 때 어떻게 되고 저거 썼을 때 어떻게 된다. 조금 다른 점이 뭐다 이런 얘기 했고요. 그 다음에 뭐 그렇지만 그렇지 않았다는 얘기네요. 하지만 그들은 쓸려가지 않았다. 놀랍게도 어찌시네요. 놀랍게도 그들이 뭐 했다? 그들이 그렇죠. 수영을 해서 가로질렀죠. 그렇죠. 수영을 했는데
바다를 좀 건너서 헤엄쳤죠. 그래서 섬까지 갔습니다. 이렇게 있고요. 그 다음에 돼지들이 그러니까 쓸려간 게 아니고 자기들이 직접 돼지들이 바다로 야 바다로 가서 저쪽까지 가자라고 직접 했대요. 그렇게 한 이유에 대한 얘기네요. 그들은 그렇게 해야만 했는데 여기에 언제의 의무입니까? 이거 그들이 그렇게 해야만 했었다는 얘기는 과거의 의무죠. 오케이. 왜냐하면 어디에는 눈 덮인 본토에는 누가 고기가 거의 없었기 때문이다. 뭐가 거의 없다라는 얘기하고 있냐? 그렇죠? 오케이. 긍정적이야 부정적이야? 부정적이에요. 그러니까 오케이. 그러면 일단 쉬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these pigs were found on island which is far from the mainland. These pigs were found on an island which is far from the mainland. 했고요. 그 다음에 계속해서 방법 묶이니까 How did they reach the island? 오케이. 그래서 사람들은 누가 뭐뭐 했다라는 걸 생각하는 거죠? People? They were washed out. Washed away. Washed out to sea. But they were not. They were not 뒤에 생략된 말 생각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놀랍게도 surprisingly 그들이 뭐 했다? They swam 어디로? Across the sea to the island. 네, where에 대한 대답을 보여드리고요. 그 다음에 they had to do so because there were little food on the snow-covered mainland. 그러니까 harsh winter가 원인이 되었네요. 그렇습니까? 뭐 우리나라에도 뭐 그 멧돼지들이 먹을 게 없어갖고 자꾸 사람들 농사 짓는 데로 내려와서 뭐 먹는다 뭐 그런 거하고 비슷한 이야기네요. 오케이. 내용 봐. These pigs were found. 이 돼지들 뭐 돼지들이 발견됐습니다. 그렇죠? 오케이. 그래서 원래 이 돼지들은 어디 살던 애들이다? 메인랜드에 살던 애들이고 그렇습니다. 메인랜드에 살 그러니까 이 돼지들은 섬에는 없었단 말이야. 섬에 없는 애들인데 본토에만 살던 애들인데 희한하게 섬에 발견됐단 말입니다. 됐습니다. 이렇게 먼 곳까지 어떻게 왔지? 뭐 비행기를 타고 뭐 돼지를 운반했다는 기록이라든지 아니면 배로 돼지를 운반했다는 기록이 전혀 없는데 원래 살지 않는 곳에 돼지들이 나타났다 이겁니다. 원래 본토에 살던 애들이 섬에 나타났다 이거니까 사람들이 어떻게 여기 오게 됐을까 궁금하겠죠. 그래서 사람들이 생각하기를 아 얘들이 지들이 수영해서 여기까지 오지 않았을 거야 라고 생각하고 뭐 했다? 바다에 휩쓸려서 뭐 바다 근처에서 놀다가 또 갑자기 뭐 파도 때문에 휩쓸려서 왔을 거라고 생각했는데 그렇게 되지 않았다는 얘기죠. 놀랍게도 자기들이 직접 뭐 했다? 수영을 했죠. 그래서 바다를 가로질러서 섬까지 먼 섬까지 수영해서 왔답니다. 근데 왜 그랬다? 굶어가지고 그랬습니까? 왜 굶었다? 오케이. 눈에 덮였다는 얘기는 갑자기 너무 추워졌다는 얘기겠죠. 평상시에 눈이 내리지 않는 곳이었는데 기상이변 때문에 갑자기 눈이 많이 내리니까 애들이 어쩔 줄이 몰라서 뭐 눈 같은 걸 별로 경험해 본 적이 없었겠죠. 그래서 어째야 될지 모르니까 먹이가 있는 곳까지 아 굶어서 죽겠구나 이러면서 메인랜드 섬 뭐야 아, 메인랜드에서 섬까지 피나는 거죠. 자 그런 내용이었고요. 그러면 여기서 일단 뭐 본문에 쓰인 내용이 여기 어딘가 나오기 때문일 겁니다. 그렇죠? 일단 본문에 쓰였던 내용 중에는 뭐 이런 것도 보이고 뭐 이런 것도 보이고 그렇죠? 네, 뭐 그 정도 보이네요. 좋습니까? 자, 그다음에 뭐 얘기해야 될 게 있는 것들은 뭐 이런 것들. 그다음에 여기는 시제가 뭐예요? 여기는 도대체 왜 현재지? 왜 시제 일치가 이루어지지 않았는지 이런 것도 얘기를 해주시고요. 그 다음에 위치 대신에 표현할 수 있는 뭐 다른 걸로 했을 때는 어떤 변화가 있는지 이런 얘기했던 거. 그 다음에 여기 생략된 거 다 보일 거고 너무 뻔하죠. 생략된 거 얘기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여기에 were 왜 있는지. 그 다음에 옆 day에 대한 얘기. 아까 얘기했듯이 were not 뒤에 생략된 말. 그 다음에 day에 대한 얘기.
그다음에 어크로스하고 크로스의 차이점 좀 얘기해 주세요. 어크로스하고 크로스는 뭐가 다른지 그다음에 헤드투하고 두서 뭐 이런 부분에 대한 얘기. 비커즈 바꿔 쓸수 있는 건다알 거고. 그러면 리더에 대한 얘기 해 주고요. 오케이, 보겠습니다. 그래서 월드 파운드에 대해서 무슨 얘기 해 주세요? 수동태죠. 돼지들이 발견한 게 아니고 발견되었었다. 무슨 시제 발견됐어? 과거 시제 발견되었죠. 그니까 그다음에 뭐 위치 얘를 보고 뭐라 그래요? 관계 대명사라고 하죠. 그니까 그럼 바꿔 쓸 수 있는 건 that, who나 이런 건 안 되겠죠. 위치 또는 that. 그다음에 여기에 무슨 격입니까? 주격이니까 생략할 수 없는데 뭐 보이죠? 그 뒤에 온 동사가 뭔지 됐습니까? 그래서 on an island far from the mainland라고 해도 된다라는 거. on an island far from an 왜 그러냐 하면 far 무슨 뜻이에요? 멀리? 여기는 멀이죠. 그러니까 얘도 형용사니까 직접 아일랜드를 꾸밀 수 있는 형용사죠. 그래서 주격관계되면서 플러스 비동사는 생략할 수 있다. 주격관계되면서 생략할 수 없지만 그 다음에 is하고 were 왜 시제가 다릅니까? 그렇죠. 섬이 메인랜드 본토로부터 멀리 떨어져 됐다는 것은 팩트죠. 팩트. 그렇습니까? 발견됐던 건 언제 있었던 일? 그렇습니까? 그러니까 여기에다 뭐 써서 만든다? 워드를 써서. 아, 시제 일치는 똑같이 맞춰주는 거잖아 라고 여기 워드 쓰면 절대로 안 된다는 거. 아, 주의할 수 있죠? 됐습니까? 네, 그 다음에 How did they reach? Reach 대신 쓸 수 있는 건 Arrive인데 Arrive 쓸 때 어떻게 한다? 네. Hey, Island니까 지난 시간에도 On이었죠. How did they reach arrive on the island? Reach는 타동사고 Arrive는 자동사이기 때문에 타동사의 Reach는 목적으로 그냥 가질 수 있으나 Arrive인 자동사는 접사가 필요, 접사가 와야 Where에 대한 받쳤냐 또? 어? 잠깐, 어이구야, 어이구야! 와, 대단하다. 시험 전, 거의 전날에. 못 살겠다, 내가 진짜. 뭐, 어떻게 됐는데? 이거, 못 받아봐. 그니까. 왜, 급이 가셨다? 야, 성장기에 뼈 한 번 풀어주고 이래야지 뼈도 잘 탄탄하게 튼튼해지고. 엄지를 안 다쳐서 다행이다. 엄지 다쳤으면 어떡할 거 아닌가. 내가 뭐 이런 축구라든지 뭐 농구라든지 이런 건 내가 니들 나이에 두뇌 발달에 좋다고 내가 권장은 하지만 적당히 좀 해야 될 거 아니야. 그래서 이겼어? 네. 어? 헤이 아이 에이구 안 되니까 막 어거지를 하니까 지금 농구 같이 울거든. 헤이 아이 에휴, 복사기. 좀 잘 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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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몸 좀, 어? 자, 그런 얘기 했고요. How did they arrive on the island? 했고요. People thought. thought 뒤에 생략된 말은 당연히 되시겠죠. 겁 만드는데. 뭐, 명사절이 그들이 바다로 숨겨왔다라는 것을 생각했다. 이 대답 듣고 싶으면 뭐라고 부르면 되겠다. Why? 이게 무슨 절을 how... 이끄는데? What? 그렇죠. 이거는 명사절을 이끄면 What did people think죠? What did people think about the pigs죠? 돼지에 대해서 무엇을 생각했나요? 해석은 뭐 어떻게 생각했나요? How가 될 것 같지만 이건 명사절이니까 What에 대한 대답이죠. 예, 그것들이 바다로 휩쓸려 왔다라 것을 생각했다. 그 다음에 day는 뭐 더 pigs 대신 왔고 그 다음에 wash away, wash out, wash away, wash out, wash out 뭐 하답니까? 쓸려 나가답니까? 이거 필요 없네. 쓸려 가는, 쓸려 가는입니까? wash out의 뜻이 뭐냐고 물었어요. wash out 쓸어내다 이 말고 씻어내버리다. 그럼 돼지들이 씻어낸 거야, 씻겨내는 걸 당한 거야. 당했으니까 여기도 마찬가지. 여기 were found처럼 여기도 뭐 해야 되겠다? 수동태로 표현해야 되니까 wash out이 쓸어내다니까.
있습니까? 얘들이 쓸어낸 거야, 쓸어내는 걸 당한 거야. 당한 거니까 수동태죠. 그니까, 바다로 쓸어내는 행동을 돼지들이 당했었다라고 생각했지만, but they were not. 돼지는 당연히 못 죽었고, the pigs 대신 왔고, but the pigs were not washed out to sea. 바다로 쓸려나갔던 게 아니었다, 이 말이죠. were not washed out to sea. Surprisingly, 놀랍대로, 데이가 스웸을 한 거야, 데이가 스웸을 당한 거야. 한 거죠. Okay, across, across, 일단 cross부터 해볼까? cross의 뜻은? 그렇죠, 건너다. 얘는 품사가 동사죠. across의 품사는 뭡니까? 그렇죠, 뜻은 뭐뭇을 가로질러 라는 뜻이고, 품사는 부사다. across the sea 이렇게 쓰이죠. 그러니까 이런 걸 보고 뭐라 그럽니까? 전치사라 그러죠. 그니까 the sea 하면 명사인데 across가 붙이니까 where에 대한 대답이죠. Where did they swim? Across the sea. Where 어디로 바다를 가로질러? Okay, where에 대한 대답이 across라는 전치사를 쓰기도 하고 to라는 전치사를 쓰기도 했고 they가 쓰였습니다. Where 어디로 across the sea 가로질러 어디로 to the mainland to the island 섬으로. 그 다음 head to를 쓰는 경우는 어떨 때 쓴다? 그렇죠. 언제의 의무? 과거의 의무. 그러니까 뭐 해석할 때 과거에 뭐뭐 해야만 했었다 할 때 이렇게 하고 뭐가 어떻기 때문에 must의 과거형이 없기 때문이죠. must는 과거형이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must하고 같은 뜻인 must하고 have to하고 같은 뜻이니까 have to의 과거형 과거에 해야만 했었다. do so 이런 걸 보고 뭐라 그런다? 그렇죠. 대동사 do죠. 대동사니까 뭐 대신 왔는지 우리가 파악해 보면 되는 거죠. They had to do so. 그럼 do so 대신 쓸 수 있는 건 They had to swim across the sea to the island 대신 왔죠. 그러니까 바다를 가로질러 섬으로 수영을 해야만 했었다 대신 왔고요. Because there were little에 대한 얘기. 여기에 little이 여러 가지 뜻이 있죠. 그렇죠. 뭐 little boy 할 때 little 뭐 뜻이야. little boy 할 때 little. 그렇죠. 어린이란 뜻이죠. 어린. 그 다음에 뭐 little car 한 뭐야? little car. 그렇죠. 이런 뜻도 있죠. 그 다음에 이제 여기에서 쓰인 뜻 무슨 뜻? 그렇죠. 뭐가 거의 없는? 양이 거의 없는 이란 뜻도 있죠. 양이 거의 없는. 수가 거의 없는 아니죠. 양이 거의 없는. 수가 거의 없는 뭐 잘 알다시피 뭡니까? 퓨즈 그렇습니까? 뭐 little은 표정이 긍정적이지만 little은 뭐 부정적이다 이런 얘기 했죠. 그러면 양이 거의 없는 이 쓸 수밖에 없는 이유는 푸드가 무슨 뜻이고 그렇죠. 음식이란 뜻이고 음식이란 뜻일 때는 셀 수 없는 거기 때문에 there were little food. 그래서 해석은 음식이 because there were little food의 해석은 음식이 거의 없었기 때문에 the snow covered mainland. 자, 이 부분에 학교 시험은 뭐 여기에 앞에 나왔던 것들 뭐 이런 걸 물어볼 수 있지만 메인랜드하고 아일랜드하고 뭐 본문은 어디에 살다가 어디로 휩쓸려간 겁니까? 본문에서 나온 울붓은 아일랜드에 있다 메인랜드로 간 건데 얘들은 어디 살다가 메인랜드 살다가 휩쓸려간 게 아니고 수영해서 아일랜드로 간 애들입니다. 그러니까 본문에 울붓하고 여기 피그스하고 다르니까 그거 헷갈리지 똑같이 생각하지 마시고요. 두 가지 점이 달랐습니다. 이동 방향과 그 다음에 그렇게 된 이유 휩쓸려간 건 늑대들 저희들이 수용해서 봤습니다. 그다음 Focus on Language B 답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학업과 건강, 가족, 우정은 뭐 주어가 많네요. 그것들이요. 그것들은 어디에 모두 다까지네요. 우정은 모두 다 어디에서 우리 삶에서 어떻다? 중요하다 이런 얘기 하고 있네요. 중요하며 그리고 그것들은 균형이 잡혀 있어야만 한다. 그러니까 균형 잡힌이 뭐예요? 균형 잡힌. 균형은 밸런스인데 균형 잡힌은 그렇죠. 인밸런스죠. 그러니까 뭐뭐 해야만 한다라는 표현 보이고 있고요. 네, 그다음에 뭐 그러나 이런 얘기 나오면 그러나 점점 더 많은 사람들이 자 이거는 이과의 주요 문법이죠. 점점 더 많은 사람들이 뭐 한다? 오직 집중하기만 한다 이런 얘기죠. 집중하기만 한다.
그 다음에 뭐, 그 다음에 균형을 잃는다. 균형을 잃다가 뭘까? 균형을 잃다. Lose imbalance? Lose imbalance? 오케이, 여기 lose 뒤에 와야 될 거는 how야, what야. 와시죠. lose money 하듯이. 그쵸? 그럼 균형을 잃다가 뭘까요? lose balance겠죠. 명사가 오면 되죠. imbalance가 올 필요 없죠. imbalance는 형용사나 부사 만들라고 이름 붙인 거고요. lose 뒤에 목적어의 명사 형태가 오면 되겠죠. 그러니까, 오케이. 그 다음에 그들은 더 이상 행복한 삶을 유지할 수가 없다. 오케이. 더 이상 뭐뭐 하지 않는다가 보이네요. 여기 더 이상 아니다가 보이네요. 더 이상 아니다가 보이네요. 오케이. 그 다음에 행복한 삶을 살다는 말일까? 행복한 삶을 살다. 그렇죠. Live a happy life. Live a happy life. 어? 그 다음에 너는 뭐 경험하고 있냐 이런 얘기네요. 넌 경험하고 있냐. 그렇죠? 무엇을 제대로 된 균형을 어디에서 너의 삶에서 이런 표현들이 좀 나오네요. 오케이. 그래서 뭐 여기는 Focus on Language B는 주로 문법에 대한 얘기를 하는 건데요. 여기는 뭐 점점 더 많은 이라든지 더 이상 아니다 라든지 이런 것들이 본문에서 우리가 만나봤던 것들이네요. 그 다음 뭐 밸런스라는 단어를 사용하는 방법이라든지 이런 것도 보겠습니다. 오케이. 그래서 뒷판 채워보겠습니다. 그래서 누가 study, health, family, and friends are all important. 어디에서? In our lives. 자, 여기에 lives라고 읽어야 되는 이유 좀 얘기해주세요. 왜 lives가 아닌지. 오케이. 그 다음에 and they should be. 그렇죠. should be. 다음에는 어떤이 와야 되니까 무엇이 아니죠. They should be balance가 아니고 어떤 in balance. 균형이 아니고 균형 잡힌 이라는 어떤 시가 와야 되겠죠. They should be in balance. 계속해서 이제 뭐 그러니까 뭐 이런 것들 골고루 다 우리가 신경 써야 된다는 얘기를 하고 있네요. Study, health, family and friends are all important in our lives and they should be in balance. 이지만 but 그래서 더 more는 두 개로 나뉠 때죠. 더 뭐뭐 할수록 더 뭐뭐 한다. 이거 할 때 더 비교급이죠. 비교급, and 비교급이죠. More and more people only. 집중하다. Focus on one thing and lose balance. For more and more people only focus on one thing and lose balance. Okay, 여기서 they can no longer live a happy life. Okay, 그래서 묻고 있네요. 여러분들한테 뭐라고 물어요? Do you have a good balance in your life? 라고 묻고 있네요. 오케이, 내용 봐. 오케이. 그래서 우리가 인생에 살면서 뭐 공부도 해야 되고 또 그렇다고 해서 건강을 챙겨야 되는데 저렇게 하고 있는 게 좋아요. 건강을 그렇게 손가락의 건강을 가족을 신경 안 쓸 수가 없죠. 또 친구들과의 교우관계도 신경 써야 되겠죠. 그렇죠? 오케이. 그리고 그것들이 뭐를 갖추고 있어야 되는데 그러니까 공부만 해도 안 되는 거고 그렇죠? 막 아 난 건강해지니까 운동만 하는 거 가족만 신경 쓰고 친구들하고 노는 것만 신경 쓰면 안 된단 말이죠. 골고루 적당히 다 균형을 맞춰야 되는데 점점 더 많은 사람들이 only focus on one thing. 뭐 예를 들어서 뭐 workaholic. workaholic이 뭐야? workaholic. workaholic 이런 일에 푹 빠진 거죠. workaholic 걸린 사람들은 뭐 일만 하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뭔가 하나에만 사람들이 집중하고 점점 그런 경향이 요즘 추세가 그렇다라는 얘기 하는 거죠. 한 가지만 신경 쓰게 되고 뭐 예를 들어 뭐 일만 하는 아빠 뭐 나하고 안 놀아줘 가족들과 함께 시간 안 보내 그러니까 lose balance 밸런스를 균형을 잃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균형을 잃게 되니까 뭐 집에 들어와도 일만 하고 뭐 애들과 시간 안 보내고 이러니까 뭐 행복한 삶을 살 수가 없는 거죠. 여러분들은 균형 잡힌 삶을 살고 있습니까? 행복한 삶을 살고 있습니까? 이런 내용이고요. 오케이. 그래서 아까도 얘기했듯이 왜 lives가 아니고 왜 lives인지
그다음에 데이에 대한 얘기, they should be in balance. But more and more people, 뭐 여기에 대한 얘기도 해주면 되겠죠. Only focus on, focus on, 바꿔 쓸 수 있는 표현과 뭐 수고로서요, 루즈로, one day and lose balance. 그다음에 여기 day에 대한 얘기도 해주고, they can 노런 거 위치와 그다음에 바꿔 쓸 수 있는 표현. 그다음에 얘는 왜 live가 아니고 왜 live인지. A happy life. Do you have, 그 다음에 live a happy life 라는 표현을 외워두라고 했고요. 참, live a happy life 대신 바꿔 쓸 수 있는 표현도 한번 해보겠습니다. 바꿔 쓸 수 있는 표현은 뭐가 있겠는가? Do you have a good balance in your life? 아, 오케이. 그래서 왜 study, health, family and friends are all important in our lives? 그래서 왜 얘는 lives입니까? Lives는 그렇죠. life의 복수형이기 때문이죠. 그렇습니까? live의 3인칭 단수형이 아니죠. he lives고, 그 다음에 our lives고. 오케이. 그 다음에 they should be in balance. 여기 they는 뭐 대신 왔어요? 그렇죠. stay at family and friends 대신 왔고. 그 다음에 여기에 they는 they can no longer live a happy life 할 때 they는 뭐 대신 왔어요? 쟤는 people 대신 왔죠. 사람들은 더 이상 행복한 삶을 살 수가 없다. 그 다음에 more and more people only focus on one thing and lose balance 에서 more and more 이런 표현을 보고 뭐라 그런다? 복습을 전혀 안 하시는군요. 바로 시험을 치고 뭐 얘기하나? 아, 이 학과 8과에서 다뤘죠. 8과에서 배웠잖아요. 두 가지 배웠죠. 더 플러스 비교급하고 더 플러스 비교급 또 비교급 앤드 비교급 이런 거 배웠잖아요. 네. 그렇죠? 비교급 앤드 비교급으로 점점 더 많은 이런 뜻으로. 오케이. 그 다음에 포커스 온의 뜻은 뭐고? 집중하다. 뭐에 집중하다고 바꿔 쓸 수 있는 건? 그렇죠. pay attention to only pay attention to one thing. Focus on, pay attention to, and lose balance. And people can no longer live a happy life. Okay. 노런거의 뜻은 뭐고? 그렇죠. 위치는 not이 들어갈 위치라고 아까도 했죠. Cannot live a happy life. not 들어갈 위치가 있고. 바꿀 수 있는 건 뭐니까? Not any 이런 거, not any 뭐니까. 그 표현을 바꿨으면 they cannot. They cannot live a happy life any longer. 이런 거 뒤로 보내야죠. They cannot live a happy life any longer. 됐습니다. 그 다음에 live a happy life가 행복한 삶을 살다죠. 그러면 얘는 행복하게 살다 하고 갔잖아. 그쵸? 그럼 live a happy life 대신 바꿔 쓸 수 있는 건 뭐? 살다, live, 행복하게. live a happy life는 live happily 하고 갔죠. 행복하게 살다. They can no longer live happily. 여기서 행복하게 살 수가 없다. 그 다음 계속해서 내용 파. 이거는 이제 본문에 있는 내용을 글의 종류가 뭡니까 이거? 그렇죠. 영어로 뭐라 그래요? 그렇죠. 플레이도 바꿔놓은 거죠. 글의 종류는 뭐가? 플레이다. 가 플레이가 희곡, 대본 이런 뜻이 있죠. 스크립트 형식으로 해놨죠. 늑대선, 무대, 무인도와 본토가 필요하고 등장인물은 내레이터와 엄마 늑대, 새끼 늑대 1, 새끼 늑대 2, 새끼 늑대 2대 2마리네요. 아빠 늑대 원래 본문에 나오는데 과감하게 빼버렸네. 등장인물 줄이기 위해서 올빼미 토끼 이런 것들이고 장면 1, 한 늑대 가족이 어디에 어느 무인도에 살고 있다. 어느 날 새끼 늑대들이 어디서 해변에서 작은 배 한 척을 발견한다. 이런 말 이런 거 한 번도 본 적이 없어. 이런 것도 한 번도 본 적이 없어. 이런 거 표현할 때 무슨 시제 써야 돼요? 이런 것을 한 번도 본 적이 없어 하는데 현재 시제입니까? 뭐? 그렇죠. 현재 완료죠. 그러니까 재미있어 보인다. 올라가 보자. 작은 배에서 놀다가 쓸려간다. 뭐뭐 이 부분이 이거의 주요 이 사용된 거죠?
배에서 놀다가 새끼들 뭐 그들은 겁에 질린다. 살려주세요, 살려주세요, 살려주세요. 혼내지 마라. 뭐 이렇게 본토로 떠내려간다. 뭐 섬에는 이제 사슴이 너무 많다. 그것이 문제를 일으키고 있다. 문제를 일으키다가 어떻게 표현하면 돼? 문제를 일으키다. Cause a problem 하면 되겠죠. Cause a problem, cause problems 이렇게 하면 되겠죠. 동물들이 그 문제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고 있다. 회의를 시작합시다. 뭐뭐 합시다. 우리는 무엇에 대해서, 사슴 문제에 대해서 얘기할 필요가 있다. 뭐뭐 할 필요가 있다. 의무를 말하고 있죠. 해야만 한다. 토끼가 글쎄요, 누가 사슴들이 무엇을 모든 풀과 잎사귀들을 먹어서 없애고 있어요. 원인이네요. 사슴들이 모든 풀과 잎사귀를 먹어 없애고 있는 게 원인이고, 결과 우리는 토끼들은 먹을 것이 없다. 예, 그래서 우리는 이것에 대해서 뭔가 해야 한다. 했네요. 뭐 먹잇감하고 그 다음에 포식자하고 같이 얘기를 나누고 있네요. 예, 무슨 좋은 생각이 있나요? 우리 함께 본토로 옮겨갑시다. 예, 일단 여기까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제목은 Wolf Island죠? 그렇습니까? 오케이, 그래서 뭐 세팅스 같은데요? 세팅스 데저트 아일랜드 또 메일랜드 그러니까 데저트에 대한 얘기 좀 해줘야 되겠죠. 그러니까 데저트 아일랜드 메일랜드. 오케이, 그 다음에 등장인물 Narrator, Mother Wolf, Baby Wolf 1, Baby Wolf 2, Owl, Rabbit. 그니까, 오케이. 그 다음에 Scene 1 갑니다. 그니까, Scene 1에서 Narrator가 먼저 설명을 해주세요. Narrator가 말하기를. 아일랜드. 계속해서 일어난 일이죠. 그래서, One day, the baby wolves find a small boat on the beach. 내일 시작하는 baby wolf 1이 뭐래요? Take a look at this. Take a look at this. 그랬더니 baby wolf 2가 뭐라고? I've never seen. I've never seen this kind of thing before. 그랬죠? 오케이. 그랬더니 베이비 울프 1이 다시 Let's climb in. It looks fun. Let's climb in. 오케이. 이제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 얘기하죠? Playing on the small boat. The babies are washed out to sea. Out 어디로? To sea. 그래서 당연히 they are scared. 이런 일을 경험한 분들이 없으니까 they are scared 하겠죠. 오케이, 도움을 요청하면서 help, help, please help us. 그랬더니 Mother Wolf가 don't be scared, I'll help you. 됐습니까? 오케이, 성공하지 못하고 the Wolf family float to the mainland. 오케이, 다음 씬 2. 이제 없어지니까, 사슴을 잡아먹는 애들이 없어지니까 이제 문제가 일어나기 시작해죠. 오케이, 그래서 too many deer on the island. 오케이, 현재 진행형으로 했군요. It is causing a problem. cause a problem의 진행형이죠. It is causing a problem. 오케이, 그래서 D The animals are talking about the problem. Okay. 그래서 아울이 말하기를 Maybe we need to talk about the deer problem. 래빗이 먼저 나서서 얘기하죠. 래빗이 뭐래요? Eating all the grass and leaves. Well, the deer are eating all the grass and leaves. So,
We have nothing to eat. 오케이, 그랬더니 아, 우리 계속해서 받아서 보내요. We need to do something about this. We need to do something about it. Do you have any ideas? 아, 그래서 레빈이 계속 얘기해 주세요. I have an idea. I have an idea. 그 다음에 Let's move to the mainland together. 진짜로 성공했을까요? 그만해요. 오케이, scene 3입니다. 동물 회의를 하는 동안. 오케이. 이 동안이라는 표현이 나왔는데, 숫자 시간 단위 동안이야. 누가 뭐뭐 하나, 누가 뭐뭐 하는 동안이야. 어떤 것 동안이야. 누가 뭐뭐 하는 동안이죠? 그니까? 그쵸? 여기 써 있는 거지. 누가 어떤 것 동안이라고. 아니, 누가 뭐뭐 하는 동안으로 돼 있잖아요. 그니까? 오케이. 누가 본토에 있는 늑대들은 그들 자신의 문제. 자, 누구누구 자신의 소유격 뒤에 뭐 오면 이런 뜻이죠. 소유격 뒤에 뭐 와서 이거. 문제에 대해서 얘기를 한다. 오케이. 그래서. 그래서 뭐, 베이비 우브즈가 말하기를 뭐래요. 뭐, 우리 모두 배고프다 그러죠. 그렇죠? 그랬더니 뭐, 첫째가 나는 원한다. 그렇죠? 되돌아가는 것을 어디로? 섬으로 되돌아가는 것을 원한다. 어? 뭐 둘째는 또 나는 그립다. 섬이 그립다 이거죠. 엄마 늑대가 말하기를 자신의 의견 말하기죠. 나는 뭐뭐 해야만 한다라고 생각이 된다 이런 거. 겨울이 오고 있어. 그 다음에 희망사항을 얘기하고 있죠. 희망사항 얘기할 때 뭐 이렇게 쓰죠. 그렇죠? 그 다음에 이 표현 표현 어떻게 하는지가 중요하니까 자꾸 반복시키면 좋겠죠. 섬에서 이곳에서 섬까지 모두 얼음길이 생기면 좋겠다 이런 표현 어떻게 하는지 알고 있죠? 그쵸? 그니까 네, 일단 scene 3 완성시켜 보겠습니다. 그래서 일단 뭐 섬에 살던 애들은 메인랜드로 가려고 합니다. 그니까 뭐 이렇게 하죠. 반면에 메인랜드로 떠내려온 늑대들은 되돌아가려고 뭐 뭔가를 어떻게 방법을 강구하려고 하죠. 그래서 나레이터가 말하기를 미리 The wolves on the mainland their own problem. While the animals are having their meeting, the wolves on the mainland talk about their own problem. Okay, the baby wolves가 말하기를 Mom, we are all hungry. 그렇죠? 네, 그래서 이 베이비 우프 원이 I want to go back to the island. 어? 네, 그랬더니 둘째는 또 그립대죠. I miss the island. 아니, 섬이 그리워요. 얘기하죠. 네, 그래서 엄마가 의견을 얘기합니다. 자신의 의견 얘기하고 있죠. 나는 생각한다. I think we should go back to the island. Winter is coming. 겨울이 오고 있어. Winter is coming. 다음 희망사항 얘기하죠. I hope there'll be ice all the way from here to the island. I think we should go back to the island. Winter is coming. I hope there'll be ice all the way from here to the island. 오케이. 그래서 얼음이 생기면 갈 고민을 하고 있어요. 그 다음에 장면 삽니다. 뭐 늑대 가족 얘기가 계속 이어지고 있고 중간에 뭐 얘들은 출발을 못했네요. 그니까 얘들은 하려다가 못하고 그 전에 얘들이 왔네요. 오케이. 늑대 가족이 얼음길을 건너간다. 건너가다가 뭐였죠? 그렇습니다. 마침내 그들은 섬에 도착한다. 오케이. 도착하다 라는 표현이 있죠? 오케이. 그래서 엄마 늑대가 말하기를 마침내 또 나오네 이거 쓸데없이 마침내 드디어 섬에 돌아왔어. 오케이. 그래서 뭐 그 다음에 여기 이 표현 같은 경우에는 기쁘다 그래 놓고 기쁜 이유를 얘기하고 있죠. 기쁘다 왜 돌아와서 뭐 있죠. 그러니까 그 다음에 뭐 봐라 뭐가 있다라는 표현이네요. 뭐가 있다. 병든 사슴들이 많은 병든 사슴들이 있다. 오케이. 그 다음에 같이 하자 표현이 말이에요. 같이 사슴들을 사냥합시다. 근데 문패미 이거 봅니다. 그쵸. 봐라 내려왔다 토끼들이 만세 뭐 이래요.
우리는 더 이상 안 할 것이다. 보면 더 이상, 더 이상 안 한다. 더 이상 배고프지 않을 것이다. 맞습니까? 오케이. 그래서 올빼미가 이제 마지막으로 사슴들에게는 안 된 일이지만 누구한테는 좀 안 된 기분이, 이게 수고로서 외워야 돼, 둬야 되겠죠? 누구누구에 대해서 뭐 미안한 생각이 있고 미안한 느낌이 든다 이런 표현. 그렇습니까? 누구누구한테 미안한 생각이 든다라는 수고로. 그러나 섬에서의 삶이 다시 균형을 찾게 될 것이다. 본문에 나왔던 마지막 부분하고 같네요. 그러니까 자, 그래서 여기는 뭐 쓸데없이 기타 지문이 기네요. 오케이. 일단 빈칸 채워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나레이터가 말하기를, 조로스 패밀리가 크로스 디 아일랜드 The Wood Family 안만 길어봤죠? 얘는 뭐 섬을 건너갈 때 하나, 둘, 셋, 넷의 느낌입니까? 하나의 느낌입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안만 길어봤자 이시죠. 지지. Crosses the eyes. The old family crosses the eyes. 오케이. 그 다음에 마침내가 보이네요. 아까 얘기했던 그거죠. At least는 아니고 at last죠. 여러분들 at least 얘기하는데 at least는 무슨 뜻인지 궁금하죠. At last day. They arrived at the island. Okay, 그렇죠. On. 근데 본문에는 as 썼네요. 원래 on, on을 많이 쓰는데. They arrived at the island. 시제는 현재입니다. 지금 어떤 그 플레이이기 때문에, 희곡이기 때문에 현재 시제로 표현하고. The family crosses the ice. At last they arrived at the island. Okay, 그래서 마더 우프가 말하기를, 뭐래요? Finally, we are back on the island. 오케이. 그래서 난 어떻다. I'm so happy. 왜? We're back. 됐습니까? 여기 뭐 생일 때 말 좀 얘기해 주시고요. 됐습니까? 그 지명이나? 오케이. 나도 뭐 시험 기간 다가오니까 죽으려고 그러네요. 그래서 오케이. 그래서 Mother Wolf가 얘기합니다. 뭐래요? Look, there are many sick deer. Look, there are many sick deer. Why are they sick? Why are they sick? Because they didn't eat enough. 가 굶어서 그렇죠. 그래서 우리 뭐 합시다. Let's hunt the deer. Let's hunt the deer. 네, 이걸 본 늑대와 그 토끼가 막 얘기를 하죠. 뭐래요? Look, the wolves are back. 들어왔다. 그래서 래빗이 Hooray! We won't be angry anymore, any longer. 오케이. 그래서 아우리 I feel bad for the deer. But our life on the island will be back in balance. New balance 생긴 거예요. 오케이. 그래서 이 부분에서 여기 자세하게, 아 여기 위엔 전혀 남았구나. 여기서부터 일단 뭐 내용 파악, 뭐 내용 파악이랄 건 뭐 볼 게 없습니다. 뭐 동물들이 미팅하는 동안 우브즈는 뭐 자신의 문제에 대해서 얘기했고, 배고픈 게 문제고요. 그 다음에 배고프기 때문에 되돌아가고 막 그립다고 그러죠. 그래서 되돌아갈 방법은 뭐가 오고 있기 때문에, 겨울이 오고 있기 때문에 뭐가 생길 수 있다? 아이스웨이가 생길 수 있단 말이죠. 그래서 어디서부터 어디까지 쭉 이어진 all the way from here to the island. 오케이. 그래서 우브 패밀리 이제 얼음이 생겼나봐요. 건너갑니다. 도착합니다. 왔고요. 기쁘고요. 아픈 애들 많고요. 잡아먹자. 되돌아왔구나. 만세. 우린 더 배가 안 고플 거야. 저 사슴 돼지 새끼들, 돼지 같은 사슴 새끼들 잘됐다. 걔들한테 미안하긴 하지만
다시 규정을 찾게 될 거다. 이렇게 얘기하네. 오케이. 그러면 여기에서 자세히 살펴봐야 될 거. 미리 생각해야죠. 그렇죠. 이 부분에 대한 얘기 좀 얘기해주세요. 알겠습니다. While the animals are having their meeting, the wolves on the mainland talk about their own problem. 여기에 대한 얘기도 해주시고요. 오케이. 그 다음에 we are all hungry 하고 있고요. I want to go back to. 뭐, go back to. 이 부분에 대해서는 앞에서 한번 얘기한 적 있죠? miss의 다양한 의미에 대해서도 얘기를 해주시고요. 그 다음에 should go back to the island. Winter is coming. I hope there will be ice. 이 표현 통째로 알아들어 했습니다. All the way 뒤에 where에 대한 대답인데 from A to B. All the way from A to B. 됐습니까? All the way from A to B. A부터 B까지 끊어지지 않고 쭉 이란 뜻입니다. All the way from A to B. A부터 B까지 쭉. 그 다음에 the whole family crosses the ice at last. 하고 at least의 차이점. They arrive at the island. Finally, we are back on the island. I'm so happy. We're back. 진약된 말 얘기해주시고. Look, there are many sick deer. Let's hunt the deer. Look, the wolves are back. Hey. 뭐 여기 보면 not anymore가 보이죠. 그러니까 I feel bad for. 수고로서 외우라 했습니다. Feed라고 써놨네. Feed입니다. 알죠? F-E-E-L. Feel bad for the deer. Our life on earth will be back in balance. Be in balance에 대한 얘기하고, be in balance에 대한 얘기하고, 그 다음에 back에 대한 얘기, 아까 했던 것도 맞고, 앞에 나왔던 것들이랑 중복하는 게 맞습니다. Okay, 그래서, while the animals are having their meeting, the wolves on the mainland talk about their own problem. 에서 이 부분에 대한 얘기 좀 해주세요. 그쵸? 그 뜻은 그 동물들이 회의를 하는 동안이라는 뜻이죠. 오케이. 어떤 질문에 대한 대답이니까 when에 대한 대답이니까 무슨 절이라 한다. 부사절. 부사절이죠. 시간의 부사절이죠. 그래서 being having their meeting the wolves on the mainland talk about their own problem 하면 되겠습니까? 안 됩니까? The animals being having their meeting인데 being 생략해서 the animals having their meeting으로 간단하게 표현할 수 있죠. The animals 써도 되는데 됐습니까? 거의 생략하겠죠. The animals being having their meeting. The animals having their meeting. 이런 걸 보고 뭐라 그런다. 부사구문이라고 하고 좀 더 명확한 의미 전달을 위해서 어떻게도 표현할 수 있다. 부사구문에서 뭐가 없어지는 게 제일 해석에 어려움을 줍니까? 그렇죠. 접속사 사라지는 게 제일 해석에 어려움을 주죠. 그래서 어떻게 표현해야 된다. 분사구문에서 뭐가 없어지는 게 제일 해석에 어려움을 줍니까? 접속사 사라지는 게 제일 해석에 좀 곤란함을 주죠.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할 수 있다? While the animals having their meeting 할 수도 있다고요. 됐습니까? 뭐를 놔둘 수도 있다? 접속사를 그대로 두기도 한다. While the animals having their meeting. 뭐 근데 뭐 이것저것 다 남겨놓다 보니까 분사구문 만든 취지가 뭔데? 그렇죠. 귀찮아서 짧게 만들기 위해서인데 뭐 별로 안 짧아지네요. 근데 the animals는 왜 그대로 있어야 됩니까? 꿀분주랑 주어가 있어요. 주절의 주어와 종속절의 주어가 다르죠. The animals having their meeting, the wolves 다르기 때문에 주어를 놔둬야 된다라는 거 주의하시고요. 오케이. 그 다음에 여기에 own의 뜻은 자신의. 이거 말고 또 무슨 뜻도 있었더라. 소유하다. 그렇죠. 여기서는 여기에 나오는 there라는 무슨 격을 성격을 강조하기 위해서 그들 자신의 문제에 대해서 얘기를 나눴다 이런 얘기였고요. 그 다음에 go back to는 뭐로 바꿀 수 있다? We want to return to로 바꿀 수 있죠. 앞에서 얘기했던 거. We want to return to the island. 섬으로 되돌아가고 싶어요. 그 다음에 미스의 다양한 의미. 그렇죠. 여기서는 무슨 뜻이고 그리워하다 라는 뜻이고 그 다음에 I missed the bus 할 때는 놓치다고 don't miss my words
words는 말이 안 뜻이죠. Don't miss my words는 뭔 뜻이에요? 그런 말이죠. 오해하다라는 뜻도 있죠. 잘못 이해하다, misunderstand라는 뜻도 있죠. 오해하다라는 뜻도 있죠. Don't miss my words. 내 말 오해하지 마. 오해하다, 그리워하다, 놓치다. 또 빼먹다라는 뜻도 있죠. Don't miss a class. 수업 빼먹지 마세요. 그리워하다, 놓치다, 오해하다, 빠지다. I think that we should go back to the island. Winter is coming. I hope there will be ice all the way from here to the island. 여기 here는 뭐 되셨습니까? 또 mainland 되셨죠. All the way from the mainland to the island. 여기서 섬까지. 오케이, 여기에 family에 대한 얘기 좀 할까요? 이 family가 단수 취급되는 점은 family 같은 애들을 보고 무슨 명사를 한다? 집합명사라고 하죠. 그림 그렸을 때 이런 느낌이 드는 거. 그래서 의외의 집합명사 family 말고 또 이런 느낌이 드는 게 뭐가 있습니까? class가 있죠? 그쵸? 또 뭐가 있을까요? army가 있죠? army가 뭐예요? 그쵸? 됐습니까? 또 police 이런 것들을 보고 뭐라 그런다? 집합명사라고 하고 내용에 따라서 단수 취급하기도 하고 복수 취급하기도 하고요. 본문에서는 지금 여기에 크로스를 빈칸에 넣은 두 가지 이유가 있는데요. 건너가다 크로스인데 얘 지금 뭐 했다? 단수 취급했다. It crosses the ice. 됐습니까? They cross가 아니고요. 단수 취급했습니다. 그 다음 at last의 뜻은? 마침내. At least의 뜻은? 적어도 반대말은 뭐였어요? At most의 뜻은 뭐길래? 최대로 잡아봤자 이런 뜻이죠. At most 최대로 잡아봤자 기껏해야. At least 적어도. At last 마침내. Finally at last는 finally 하고 왔다 그랬죠. 셋. Yep. At last. At last. At last는 마침내. 위에는 뭐 아니요? 얘는 마침내고 얘는 적어도라는데 어떻게 들어가겠어. At last하고 at least를 여러분들 자꾸 그냥 뭐 그냥 별 차이 없다 이렇게 쓰길래 구분하는 내용을 지금 설명한거죠. 됐습니까? 오케이. 그 다음에 finally we are back on the island. I'm so happy. 이거 들어갈 만한? 그렇죠. that이죠. 됐습니까? 오케이. 그래서 여기에 that은 뭐로 바꿔 쓸 수 있다? 쏘댈 구문이 아니고요. 그러니까 I'm so happy. 나는 어떻다. 매우 행복하다. 행복한 원인 because we are back. 우리가 되돌아왔기 때문에. Look, there are many sick deer. Let's hunt the deer. Look, the wolves are back. Hooray, we won't be hungry any longer. 그래서 not anymore니까 바꿔 쓸 수 있는 거. We will no longer be hungry. 그거 맞죠? 그러니까 we will no longer be hungry. 더 이상 배고프지 않을 거야. Okay, I feel bad for 누구에 대해서 미안한. 여기에 bad 대신 쓸 수 있는 거 보통 어디 할까요? 그렇죠. I feel sorry for the deer. 누구한테 좀 미안스럽긴 하지만 feel bad for, feel sorry for. 그래서 for 쓴다는 거. But our life on the island will be back in balance. We are going to understand the cultures. Okay, 그래서 언제라는 질문에 대한 대답이 나왔네요. 그렇죠. 언제? 1905년 이전에는 미국의 어디에가 보이네요? 가요 부분에 누가가 보이네요? 누가 있었다. 근데 뭐뭐가 있었다 표현이니까 주어 대신 딴 게 먼저 나와 있을 수도 있겠네요. 그러니까 네. 여기 대략 뭐 약 이런 뜻으로 쓸 수 있는 게 뭐가 있죠? Almost. Almost는 거의 around나 about. about 같은 것도 있죠.
보니까 고원이 영어로 뭡니까? 고원. 고원, 고원. 일단 고원이 우리말로 뭔 뜻이야? 그렇죠. 높은 평지 고원이라고 해서 플라티우라고. 플라티우, 플라티우. 네. 이 문장의 시제는 뭐예요? 과거죠. 맞습니다. 그 다음에 왜가 뭐냐? 왜 누가 무엇을 뭐 했다가 뭐죠? 맞습니다. 시제가 뭐예요? 과거죠. 지금도 하는 건 아니겠죠, 설마. 맞습니다. 과거 시제로 표현한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참 보호하다가 뭐예요? 보호하다. 프로텍트겠죠. 맞습니다. 뭐 프로텍트 되실 수 있는 것도 우리가 생각할 수 있겠죠. 그니까 그 다음에 그 지역의 늑대, 이건 어떻게 표현합니까? 그 지역의 늑대. 그것도 가능하네. The wolves of the area. 그렇죠? 오케이. 근데 그거 말고 L로 시작하는 뭘 얼마 전에 배운 게 있었죠? 로컬이 무슨 시야? 로컬 푸드 이렇게 썼었죠? 형용사는 형용사 앞에 쓰면 되겠죠? 그니까, 고, 사슴의 숫자. 자, 여기 나오네요. 그쵸? 뭐뭐의 숫자는 어떻게 했더라? The number of죠? The number of 뒤에는? 쓸 수 있는 사람, 쓸 수 없는 사람. 할 수 있는 명사. 그쵸, 셀 수 있는 명사에 복수형 밖에 안 된다 했습니다. The number of 뒤에는. 셀 수 있는 명사에 복수형 밖에 안 오고, 뭐 취급한다? 뭐 취급한다 이렇게 얘기했죠. 그러니까 이거는 뭐 더 넘버하고 뭐하고 비교해서 수업했었죠. 그랬다 얘기는 해주고요. 그러니까 오케이. 증가하다, 증가하다 어떻게 표현합니까? Increase. Increase, 그렇지. Increase 이거 있죠. 어우 좋은 거 아시네. 그럼 Increase의 반대말은? Decrease. 그러니까 뭐 본문에는 간단한 건 했습니다. 그 말고. 오케이. 그 다음에 뭐 언제가 보이네요? 언제 있었냐면은 10만 마리를 돌파했다. 10만이라는 숫자 어떻게 표현하는지. 돌파했다 어떻게 표현할지. 그러니까 자, 이 숫자가 막 늘었죠. 그렇습니까? 하지만 떴고요. 뭐 다른 상황이. 이거 보호하려고 했는데 뭐 안 좋은 일이고. 누가가 보이냐? 누가? 사슴이가 아니라 사슴이 먹을 풀이 풍부하지 않아서. 많이 있지 않았다는 얘기죠. 뭔가 있지 않았다는 얘기겠죠. 사슴이 먹을 풀이 충분히 있지 않았기 때문에 원인이죠. 누가? 많은 사람들이 죽었다. 그러니까 여기까지 시제는 과거죠. 이제 현재 시제 바꿉니다. 그래서 이제는 누가? 사람들이 언제? 아, 사람들은 동물들을 보호할 때네요. 이제 사람들이 동물을 보호할 때 그들은 이란 말이 빠졌고, 그들은 무엇을 자연의 균형을 유지하 그것을 뭐한다? 노력한다. 이 노력한다는 시험 삼아 해보는 거야. 노력하는 거니까 이 뒤에 이 표현 어떻게 해야 되는지 이런 거 미리 생각해두면 되겠죠? 자, 오케이. 그래서 일단 가볼까요? 1905년 이전에 before 1905. 뭐? There were about 4,000 deer on the Kaibab Plateau in America. 맞습니까? 그래서 뭐? To protect the deer. 하면 되겠네요. To protect the deer. 누가 뭐 했다? People killed 했대요. 뭐를? The local wolves. To protect the deer, people kill the local wolves. 먹이사슬에서 deer를 포식하는 프레데터인 wolves를 제거한 거죠. Get rid of the wolves 한 거죠. 그러니까 사람이 인위적으로 개입을 한 거죠. 그래서 뭐 당연한 결과적으로 이런 일이 생기겠죠. 무엇은? The number of deer went up very quickly. The number of deer went up very quickly. 오케이. 그래서 it reached 100,000 in 1924. 숫자는 여러분들 듣기에서
최소한 두세 문제 이상 나오기 때문에 평상시에 훈련을 해둬야 된다 했습니다. 그러니까 100 곱하기 1000 하면 되겠죠. 100,000 in 1924. 오케이, 그래서 이제 뭐 숫자는 엄청 늘었어. 그렇죠? 네, 이제 뭐 however 떴네요. 뭐 이 however 이런 거 무지하게 중요합니다. 고난도 올라가서. However, there was not enough grass for the deer, so many deer died. 아, 원인과 결과죠. 오케이, 그래서 now when people protect animals, national values. 국가의 균형 아니겠죠? 자연을 이죠. 주로. Now, when people protect animals, they try to keep a natural balance. 아, 참. 아, 중요한 거 빠졌네. 아까 전에 대저트에 대한. Okay, 이 대저트는 일단 어떻게 읽어야 됩니까? 대저트입니까? 디저트입니까? 디저트죠. 그렇습니까? 데저트 아일랜드가 아니고 디저트 아일랜드라고 읽어야 됩니다. 오케이, 뭐하고 발음이 똑같다? 그렇죠, 이거하고 발음이 똑같다. 디저트 아일랜드야. 그럼 왜 디저트 아일랜드라고 읽어야 됩니까? 얘를 데저트라고 읽으면 뭐고? 사막. 사막이고 디저트라고 읽으면 버리다, 버려진. 그렇습니까? 뭐 버려진이란 뜻이니까. 그래서 무인도가 버려, 사람들이 안 사고 있기 때문에 desert island이라고 합니다. 네, 여기 뭐 중요한 게 안 맞는데 간단하게만 몇 가지만 하면 뭐 여기 playing on the small boat, the babies are washed out too. 그래서 얘 뭐로 바꿨을 수 있다라는 건 이렇게 보면 되겠죠. 그래서 뭐 오케이, 지금 이제 본사 구문이니까 본사 구문이 아닌 걸로 바꾸면 because겠다? 자, 본문에 노는 동안 썬 쓸려 내려갔다니까 while the 여기다 day라고 하는 거 안 됩니다. 얘기를 먼저 써야죠. While the babies are playing on the small boat, they are washed out to the sea. While the babies are playing on the small boat, 놀고 있는 동안 while 대신에 as 가능하고요. As the babies are playing on the small boat, they are washed out to sea. 그대로 쓸려갔다. 동시 동작을 나타내 뭐뭐 하는 동안 뭐뭐 했다. While 주어 동사 while the babies are playing on the small boat, they are washed out to sea. 뭐 볼 수 있고. 그 다음에는 뭐 플로트의 반대말 정도는 아시죠? 아, 그 다음에 the wolf family 안만 길어봤자 이 취급하고 있죠. 그래서 여기 에스스 뭐 똑같이 it flows. 그 다음에 there are too many deer on the island, it is causing. 자, 이에 대한 얘기 참. There are too many deer on the island, it is causing a problem 할 때 이에 대한 얘기 해볼까요? 그쵸? 얘 대신 왔죠. 맞습니까? 이제 섬에 너무 많은 사슴이 있는 것. 맞습니까? 그건 이거를 그대로 놓으려면 that there are too many deer on the island is causing a problem 하든지 가지고 진주어만 써서 it is causing a problem that there are too many deer on the island. that을 써서 여기다 뒤에다가 얘를 붙여주면 되겠죠. cause a problem 알아주시고 문제를 일으키다. 그래서 여기 나와 meeting we need to talk, need to do 뭐 표현하기 의무 표현하기죠. 그러면 have to, 또 should, 또 ought to, must do 이런 거 있겠죠. must, you must talk about. 여기 알고 계시네요. 아, 참 온 김에 얘기하자. 그 토요일 날 언제 보고 갈까? 상관없습니다. 너 상관없어? 언제나 해도 돼? 아침에? 저녁에.
오고를 해야 될 것 같은데? 저녁에요. 시험 칠 것도 많고. 저녁에 하자고? 7시. 7시. 콜. 콜. 바뀌고 싶고, 10시까지. 이 정도 될 것 같아. 그 다음에, 니들 시험 화요일이니까 언제 오면 되겠어? 오늘로 오면 되겠지. 나 5시 보고. 그니까, 깜빡할 뻔 했네. 선생님이 이거 잘 까먹는데. 나중에 맨날 카톡 보면 되는데, 귀찮고 그러지. 오늘 미리 얘기했어. 성공했다. 오케이. 그렇고, 뭐, 그 정도 보면 될 것 같네. Well, they're eating all the grass and leaves, so we have nothing to eat. 뭐, we have nothing to eat 해서 여기에 대한 얘기 볼까? We have nothing to eat. 당연히 뭐야? 무슨 용법? 먹을 게 없다. We need to do something about this. 뭐, this에 대한 얘기. 우리는 뭐, 이것에 대한 뭔가 해야 된다. this는 뭐든 해놨다? 여기서부터네요. 그쵸? 여기까지. 사슴들이 모든 grass와 leaves를 eat 하는 바람에 우리는 먹을 거 없는 것에 대해서 뭔가를 해야만 한다. 이런 얘기고. I have an idea. Let's move to the man on the trail. 래빗의 계획은 실행되지 않았죠. 그 전에 울브즈가 뭐를 건너서? 아이스를 건너서 어디서 어디로? 메인랜드에서 아일랜드로 went back 했기? 네. came back이겠네. 예. 자, 그래서 이제 여기 있는 Understand Conscious 같은 경우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니까. 오케이. 그래서 뭐, 일단 뭐, 내용 파악은, 뭐, 여기에 대해서 아까 얘기했죠. 그쵸? 네. 뭐 여기에 대한 얘기 해주시면 되겠고요. Local Views, Number, 여기 아까 얘기했던 거. 그니까. 네, 바꿨을 수 있는 거 아까 얘기했었고요. 네. 네, 이에 대한 얘기와 리치드로 이런 표현을 할 수 있다는 사실. 네, however가 들어가야 할 위치. 그러니까 뭐 숫자가 늘어난 것까지 좋아. 그런데 안 좋은 일이 여기 막 생기죠. There was not enough grass for the deer. 충분한 풀이 없게 되는 거. 그러니까 여기에 이런 안 좋은 일이 있는 거 앞에 however 넣어야 되겠고요. 그 다음에 대에 대한 얘기, keep. 그 다음에 이 표현 자체, keep on natural balance라는 표현 자체. 그래서 about은 around로 바꿨을 수 있는 대략이라는 뜻이 있고요. 그 다음에 to protect the deer. 투부정사의 명성부. 그렇죠. 사슴을 보호하기 위하여. 의도를 나타내고 있으니까 이 앞에 뭐, in order. 보호하기 위하여. in order so as to protect the deer. 나 프로텍트 대신에 S로 시작하는 동의어 스피드 사슴을 보호하기 위해서 사슴을 보호한다는 얘기는 사슴을 뭐하기 위해서 보호하기 그렇죠 to save the deer 그렇습니까? to save the deer in order to save the deer in order to protect the deer 그래서 보호하려고 뭔 짓 했습니까? 죽였죠 local woods 쓰는 the number of deer. the number of deer는 무슨 명사오고 셀 수 있는 명사의 복수형이고 뭐 취급한다 단수 취급한다 했죠 뭐뭐의 숫자 그렇습니까? 그러면 the number of 하고 비교해서 설명했던 게 뭐예요? a number of였죠? a number of는 무슨 뜻이기 때문에 many의 뜻이기 때문에 뒤에 셀 수 복수형으로 뭐 취급한다? 그래서 대 취급한다. 그렇습니까? 지금 시제가 과거이기 때문에 관계없지만 만약에 go가 와야 될 자리면 goes up 해야 될 거고요. went up은 I로 시작하는 뭐하고 왔다? increased 그렇죠. increased very quickly. the number of deer increased very quickly. 부사가 와야 되는 이유는 아시죠? quickly가 went up을 뜻이기 때문에 빠르게 증가했다. 그 다음에 it에 대한 얘기 It reached 100,000이니까 그래서 the number of deer 대신 왔죠 사슴의 숫자가 여기에 reach의 뜻은 도달하다 라는 뜻이요 그 숫자가 도달했다 100,000
정도 있었는데. However, which 다시 한번 주의드리고요. There was not enough grass for deers. 워닝과 결과도 충분한 게 없어서. 그래서 죽었고, 사람들이 할 때, day는 당연히 못 해봤고, people 대신 왔죠. 그 다음에 일단 to 부정사의 명형부, 명사정법이죠. try의 목적어. 노력한다. to keep a natural balance, 하. 이런 것을. 오케이. 이렇게 해서 공부도 모시고 끝이 났고요. 시험 범위 수업은 다 끝이 났고요. 이제 남아있는 우리가 2시간 동안, 9번의 수업 시간 동안 뭐가 남았죠? 시험. 그쵸. 시험 칠게 필요하고, 시험 치는 시간이 필요하고, 그 다음에 또? 세 번인가요? 아, 맞는데, 세 번. 그러니까 시험 치는 시간 갖기 전에 뭘 할까요? 시험. 일단 다음 시간에는 그걸 할 거겠죠. 뭐야, 그거. 그 시험 우리가 출제자 되었고, 뭔가 그 시간이 될거 아니에요? 시간이 뭐 되도록 해야지. 출제자가 되어봐야지. 다 외웠습니까? 본문들은 그러면? 오늘 외운 거. 자, 6일 정도 남으면 막 암기가 뭐막 하고 있어야 되는 기간 아니야? 그래서 암기가 막 하면서 이제 과학은 이제 그동안 다 풀이, 그렇지, 다 풀, 아, 암기하고 다 했어? 그동안 이제 과학 문제 풀어봤던 거 이제 쭉 다시 한번 훑어보고. 그렇지. 그 이제 학교에 뭐야 선생님이 나눠준 프린트물을 이제 항상 가방에 넣어갖고 다니지. 그치. 혹시 또 사물함을 쳐봤거나 그런 애들 있더라니까. 여러분은 아니죠. 그쵸? 이렇게 나눠가지고 뭐 오늘은 요거 들고 가서 정리하고 맞지? 그쵸? 뭐 이런 거 설명해줘야 되는 애들도 있더라니까. 중학생, 중3인데. 뭐 어떤, 심지어 내가 어떤 애, 내, 뭐, 너는 많이 들어본 적 있을 거야. 어떤 애들은 뭐, 다음날, 뭐, 기가 시험 치는데, 기가 뭐, 프린트물, 야, 너 기가 뭐, 딴거 한번 공부할 거 들고 왔지? 뭐, 기가 쳐요. 기가 프린트물 꺼내서 공부해. 프린트물 없는데요? 어딨어? 사물함에요. 아, 이 새끼. 등신 있나? 뭐, 이런 애들도 있다니까? 여러분들은 그런 사람들 아니죠. 아니, 어떻게 그럴 수가 있어? 중3이라든지. 나? 아니 뭐 누가 또 어른들 얘기 안 해주면 모를 수도 있겠죠. 얘기